레전드 N수생들을 다 모아놨다.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오! 오! 와! 여러분이 첫 N수를 결정하셨을 때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세호 씨 때문에 재수했나요? 아웃백 때문에 시작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보험병을 이제 전봇 때 막 쳤는데 그게 찢어지긴 하더라고요. 미술관 작품에 형돈이가 랩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재수하면서 아니면 N수하면서 이럴 때 진짜 힘들었다 하는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직 레드는 재수 당시 미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좀 눈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눈치를 안 보고 예, 사람들 기분을 별로 헤아리지 못해요.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해. 아, 뭐. 시험 성적 잘 받으면은 막 좋아하고 이러면은 옆 사람들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정도면은 수학 무조건 100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댕기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경이 많이 예민하셔가지고 사소한 걸로 많이 다투셨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떤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다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무난하게 재수학원 잘 마쳤고 꼭 뽑으라면은 내가 예민했던 적밖에 없는 거야. 재수학원 이제 친구가 문제 풀고 있으면은 참견하고 싶잖아요. 보통 참고도 좀 하고 싶고 이래서 갔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게 푸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이렇게 풀면은 더 쉽게 푸는데 왜 문제를 곧다으로 푸냐. 그 친구가 뭐 자문을 구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저는 이제 부단으로 들어가서 심플로 해서 무슨 사람인가요? 그 친구가 화를 내진 않았어요? 화를 잘 안 내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좀 건드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착한. 아 진짜 전형적인 강량 약간 옹졸하기 짝이 없네요. 레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비슷한 게 기억이 나요. 와 여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피동입니다. 네. 여기는 선량한 피해자! 네. 저는 주말에 자율학습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냥 제 옆에 앉아서 모의고사 채점을 하더니 나 국어 98점이야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 친구랑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재수 때는 조금 사람이 마음이 피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10초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할지? 누구 누구야? 여기 왜 앉은 거야? 뭐야? 진짜 귀여워. 제 옆자리에 근데 그 친구가 갔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을 하면 솔직히 같이 연대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그때 나를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TV는 사랑하실 건가요, 다들? 이제 연희님 말씀하신 김에 연희님 어떨 때 힘드셨는지. 아, 되게 짜잘한 게 많이 힘들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그 빌보드. 빌보드 다 아시죠? 아, 죄송한 빌보드. 거기 안에 못 들면 이제 너네가 원하는 서영고는 못 간다. 맞아요. 이렇게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서영고 좀 불편하네요. 서고현이죠. 네. 네. 서고현이 뭐지? 이게 원래 이런 게 세뇌가 안 돼서 9월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재수가 반 정도 지났는데 그 빌보드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담으로 빌보드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제일 잘 봤을 때는 11등까지 해봤고 제 수능 성적도 베스트 20에 들었다고 그때 단체 말해주셔서 그 학원에서? 네네네. 힘들어서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해봤다. 레드 보니까 진짜 별별 소리 다 있어요. 네. 재수 때 너무 힘들어서 급발진. 그때 그 친구예요. 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친구예요. 식당에서 저희는 급식을 같이 했는데 밥을 제가 1년 내내 진짜 너무 이상하게 먹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먹냐면 밥 이상하게 먹냐고. 얼마나 이상하게 먹는다고. 아 진짜 그 친구 앞에 앉혀놓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재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다 밥을 이만큼 돌려서 이렇게 씹으니까 아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되겠냐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는 진짜 예민한 날이었나 봐요. 그때 화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제가 같이 다니는 무리가 넷이 있는데 셋이서 다 걔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날은 내가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옹호를 한 거예요 그 친구를. 편 들어주는 게 좀 꼴보기 싫었나 봐요. 나 삐뚤어지겠다 하고 뛰쳐나가서 그때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혼자서? 네 혼자서 그냥 사람 구경도 오랜만에 좀 하면 리프레시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래도 형이 없어서 리프레시를 좀 했겠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숨쉬게 해준 거죠. 밥 편하게 먹었겠네. 실제로는 많이 걱정을 했었고 친구들이 원래 안 이러던 애니까 원래 좀 진짜 얌전하게 잘 다니던 애인데 그때 좀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또 그 친구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안 그러기도 하고. 다시 상황하세요. 네, 고봉밥 친구. 내가 그 문제 푸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고 내가 특히나 너한테 좀 많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니? 오! 그때는 너무 좀 미쳤었나 봐. 다음에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만난다면은 내가 또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졸업 잘하고 그리고 연희는 재수할 때 학원 빌딩 옥상에 갇힌 적이 있다고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네. 어쩌다가. 저는 그때 옥상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옥상에서 햇볕도 좀 쬐고 광합성도 하고 그리고 그 옥상에 진짜 특이한 게 이 스튜디오의 두 배 정도 되네요. 심지어 왜? 거기 막 큰 잉어들도 있고 알바트로스도 날아와가지고 막 사냥하면은 네? 막 경비들이 그거 막고 그 주말에는 옥상을 개방을 안 해요. 굉장히 저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번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힘으로? 네, 힘으로. 사실 물리적인 잠금장치 같은 거는 힘으로 안 열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자석으로 된 그런 전자문이었어요. 아~ 뭔지 아시죠? 저는 이과인이다 보니까 이 전자기력보다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주면 열린다는 거는 와. 바로 계산이 됐죠. 그쵸, 그쵸. 달려가서 어깨로 치니까 열리긴 하더라고요. 아~ 들어가서 행복하게 쬐어요. 잉어 구경도 하고. 잉어 구경. 경비원 아저씨들이 CCTV 보면 되게 섬뜩하겠네요. 진짜 신경쓰이네. 진짜 열고 와가지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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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한 30분 잘 쉬고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거랑 나갈 때는 당기는 그냥 다르잖아. 아, 그렇죠.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리는 거야. 제가 옥상에 갇힌 지 1시간쯤 됐을 때 그 좀 힘들더라고. 왜냐면 떼양뼈시고 그렇죠. 여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방법 있습니까 주말에? 그냥 옥상에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저 갇혔어요 했는데 여름에는 지열이 뜨거워서 그쵸, 위로 올라가 이게 위로 올라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진짜 한 30분? 30분 정도 이제 목도 쉬었어요. 저녁 때 이제 원래 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학원 그거 카드 찍고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학원에 어떻게 된 거냐. 애가 안 온다.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생활지도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망갔다 생각한 거죠. 도망갔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이제 CCTV를 이제 본 거예요. 그 학원 재수 학원에 있는 거 아시죠? 봐야 될 거. 아, 있죠. 아, 그걸 돌려보면 괜찮습니다. 이상해. 이게 옥상 가는 계단으로 가서 애가 없어진 거야. 그쪽으로. 네. 그래서 맞아. 호다닥 보셔가지고.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랑 진짜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솔직히 안 좋은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혼내시진 않더라고요. 저도 막 한 6시간 갇힌 상태여서 되게 기진맥진했었고 진짜 레전드. 이거 레전드. 탈주에 가깝긴 한데 인정이다. 미미미누님은 네. 재수학원에서 랩 장기자랑을 이게 2년차 재수학원. 2년차. 네. 와, 진짜, 와 진짜 공개단식 있는 클립 아니에요? 본 것 같습니다. 저걸 이제 내 피처폰으로 누가 찍은 게 남아있어서. 왜 저래?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네. 아, 이상민 노래. 아, 아니죠. 저것은 그, 스윙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스윙스의 그 2012년 버팔로란.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오래 좋아했던 연대에 갔어요. 네. 저는 이제 재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그 허탈감과 무력감 이런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딱 재수학반 들어가자마자 진짜 입에 단내 맡아보죠. 단내가 날 정도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서 얘는 진짜 말을 못하나? 그 정도까지 여길 정도로 거의 신비주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잃었나?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당시 저도 핸드폰을 이제 피처폰으로 바꾸고 안 쓰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페이볼 보니까 신문물 본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억 넘기게 되더라고요, 빅들이. 거기 이제 제 전 여자친구하고 예전에 이제 페이북 보면은 그 연애하면 연애. 이렇게 연애 중 진짜 그 프로필 사진 이렇게 딱 붙으면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 마음에 늘 나하고 사귀고 있었어야만 될 것 같아. 아직도 뭔가 다른 데 나가니까 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남자 심지어 괜찮아. 나보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남자가 못나도 화난다? 얘를 만나려고 나를 약간 이렇게 심리 정확하게 하시네요. 여기서 진짜 마트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둥둥둥 하나도 공부 못하고 갑자기 막 중간에 애들 너무 공부를 안 따라오니까 영어 잘 봤었는데 다 이제 울상 영어 그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막 와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김민우 갑자기 물타기 바뀌어요. 김민우 한 5번 불렀나요? 다섯 부르는 순간 자리 박차고 갑자기 거기서 선생님 마이크 딱 잡고 바로
그때 좀 느꼈어요, 스스로.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 그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나는 표출하는 걸 안 하면 이거는 살 수가 없겠다. 이게 내 진짜 자아구나. 네, 그거를 좀 명확하게 느꼈던 순간이 아니었나. 재수 및 N수를 하면서 공부 외로 좀 교훈 같은 게 있으면 좀 각자 한 명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사기잖아요. 다시 박차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되면 하면 되지. 오, 멋있다. 안 한 건 안 한 거고. 어떻게 뭐 결과가 이미 나온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은 많이 하고 댕기네? 그런 거. 네, 생각은 많이 해. 생각은 많이 하는데? 다만 행동이 어려울 뿐이에요. 아, 서로 생각 없다고 생각하네요. 아, 저기 진짜 없어요. 일단,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공부 상태나 학습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두 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자체가 이미 깔린 상태에서 공부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깐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그 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줄기 빛. 그거를 내가 재수, N수 끝나고 해야 돼. 근데 자기를 계속 부정해요. 아, 나는 내가 방송인이 될 수 있겠어?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유잖아요, 보통? 그거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서른 마음 먹어서 또 생각나고. 그래서 만약에 엔수하다가 본인이 나도 모르게 뭔가 막 계속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관심사를 안 되든 되든 그거를 해라. 라는 게 저는 되게 큰 교훈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연희님은 그러면? 화투반에 들어갔을 때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네. 14점 맞았거든요. 와, 선생님이 야 너는 그냥 화원반으로 옮겨라. 왜냐면 투 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고 근데 저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저는 서울대 가고 싶어서 투 과목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 화투를 다 분해했어요. 그냥 단원별로 1타 강사라는 사람들 거 다 사가지고 딸리는 거를 뭐 어떻게든 뭐 돈이든 노력이든 메꾸자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아는 무리 안에서는 저만 만족받았거든요. 재수생 할 때 느낀 건 제가 제일 못했던 거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그거를 만점 맞으니까 나의 한계를 돌파했다? 이 경험 자체가 좀 나한테 엄청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뭘 하든. 이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가지고 뭐 했다가 다시 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N수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진짜 딱 간결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자면 두니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꿈은 비현실적으로 꾸고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노력도 비현실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기적이에요. 그 현역 때 나왔던 성적이 안 나와서 N수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의치한 약수라고 불리는 이제 거의 본인의 직업이 확정이 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면 N수를 저는 거의 하지 말라고 하는 쪽에 좀 속하거든요, 지금은. 대학교를 바꿨을 때 그 자신감만으로 뚫어낼 세상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재고를 해보시고 그 소중한 1년을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꼭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 대학 가서 이 대학 이후의 진로가 정말 확실하다면 저는 N수를 선택하는 게 맞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맞죠.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할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성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안 알려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1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은 내가 1년 뒤처지면은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조급한 마음도 많이 느껴지고 할 건데 충분히 이미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건 한 번으로 끝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재수 원하는 결과 다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레전드 N수생 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섭외해서 보셔야 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섭외를 해오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휴 N수하다 힘들면 우리를 바라보면 되잖아. 그렇죠. 재수 귀엽지.